안녕하세요. 부산 대연한 천수보살입니다. 건강하시고 한 해에 잘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선생님께서 이제 불교와 이제 무속신앙을 함께 이제 경험을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솔직히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같은 맥락일지 몰라도 불교와 무속신앙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선생님께서 불교와 이제 무속신앙을 같이 이제 모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.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. 너무 기약이 크다 보니까 이게 웬 일인가 싶더라고요.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저는 국민학교 3학년,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천수경이라는 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예요. 25이 넘어가고 이게 외국으로 눈을 뜨기 시작을 하면서 참 재미가 있었어요. 그때 이제 내가 산신 기도를 하면서 스님하고 둘이 술을 먹었죠. 머리가 이제 이만큼 왔는데, 허리 이만큼 왔는데, 다리 깎고 머리를 싹 깎고 3년 동안 49제부터 시작해서 이 꿈에서 봤던 그 불법이란 자체를 해봤죠. 어쩌든지 이 길을 안 갈랐고 거부를 했죠, 중간에. 근데 이 길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거를 내 스스로 봤고 또내 나름대로 느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머리를 길고 이 세계를 들어왔는지 무녀 세계에 들어왔는데 그 뒤에부터 또한 2년간 풍파, 시비수 많이 이제 고생을 하고 그 뒤에 3년 해부터는 또 나름대로 제자기도 열심히 또 했죠. 그다음에 저희 집에는 촛불 공양이 굉장히 많이 해요. 초로서 많이 이제 선불을 받기 때문에 부처님 세계에 할 사람이 있고 또 신법으로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분류돼서 또 하는 게 저는 또 일관된 데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. 내가 32년을 이 길을 걸어오면서도 부처님 오신 지가 벌써 한 20년이 다 됐는데 부처님 세계에서는 욕심 없이 염불을 해서 영가를 달래라. 스님의 팔자 그리고 무당의 팔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차이점은 종이 한 장이에요. 다른 분들은 뭐라 할지 몰라도 자신 있게 얘기하라 그러면 타고 나온 사주는 똑같아요. 재석에 밀고 칠성에 밀고 얼마에 따라서 얼마의 웃대의 내력에 따라서 가는 거지. 그것도 본인 마음이에요.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.